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통합 추진 로드맵에 합의하고 2월 중에 기본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. 양 기관 통합 추진위원회는 27일 한교총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한교총 통추위원장 소강성 목사는 2월 중에 기본 합의서를 채택해 세부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 기관에서 임시총회를 거친 뒤 통합총회를 개최하는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. 양측 위원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고 기본 합의서 작성을 양 기관 통합추진위원장인 소강성 목사와 김현성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. 연합기관의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소명이고 사명입니다. 그 역사적 소명과 사명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